언약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주시리라 언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타국에서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에게 소망 되신 성령을 약속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이요, 회복의 징표요, 가장 큰 축복이신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주의 영을 우리의 자손에게, 주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주소서. 주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경고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는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귀한 존재입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소서. 세상의 왕은 진짜가 아니며 오직 여호와 당신만이 참 왕이십니다. 역사의 시작이시며 종결자이십니다. 우상이 나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소서. 복음이 아닌 것을 허용하다가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하소서. 우상을 통해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공포심을 주는 사탄을 꺾으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주님, 최고의 복되신 성령을 내게 부으소서. 광야에서 금보다 귀한 물처럼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주소서. 말세에 주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성별과 신분, 나이와 인종을 뛰어넘어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역사하소서.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이들의 입에 말씀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언어를 선포하게 하소서. 자녀들이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미래 한국교회를 바꾸는 주역이 되게 하소서. 이들이 우리의 품 안에 있을 때 돕게 하소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약속하신 주님, 전도와 선교의 비전 가진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사 그들이 꿈을 꾸게 하소서. 부모들에게 후대를 축복할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지자권을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심게 하소서. 그들이 길을 헤매다가도 결국 찾아올 수 있게 하소서. 제사장권을 가지고 후대가 실수하더라도 용기를 주고 축복하게 하소서. 왕권을 가지고 24시간 자녀들의 배후에 흑암을 꺾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공할 기초를 심게 하소서. 자신에 대한 기본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발견하게 하소서. 세상에 대한 기본을 갖추게 하사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실력도 겸비하게 하소서. 영적인 기본을 갖추게 하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기도, 전도,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가지게 하소서. 이들이 영적 문제 가득한 세상을 정복하는 영적 서밋이 되게 하소서. 주님, 시냇가에 버들나무가 퍼지는 것처럼 237 나라가 치유되고 돌아오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 고백할 정도로 응답을 주소서. 그들이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영적 서밋이 되게 하사 237 나라가 돌아오게 하소서. 성령을 우리 자손에게, 주의 복을 우리의 후손에게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